네, 궁하 김궁입니다. 이번 영상도 솔로 랭크 영상이고 맞나이는 사일러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일러스 상대로는 저는 착취가 편해가지고 착취 소나기 사용을 해줬고요. 적응력 능력치는 2개, 마법 저항력은 1개 주면서 살짝 공격적으로 룬 세팅을 했습니다. 사일러스는 밴안 하면은 탑 미드 정글 상관없이 꼭 나오는 픽인데 뽑기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1레벨에 칼날부리 쪽에 와드를 좀 하고 싶어서 이쪽으로 움직였던 건데, 마침 신드라가 뭔가 움직임이 이득을 볼수 있을 것만 같아서 1렙 2를 찍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딜교환 한번 도와주고 가면 미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도권 잡기가 좋겠죠. 저도 이제 라인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던 건데, 제가 1레벨에 2를 찍었고 그 다음에 라인에 조금 늦게 도착한 부분 때문에 아마 선이랩을 뺏기면서 초반 라인 주도권은 내줘야 할것 같아요. 최대한 라인을 덜 때리면서 이렇게 당기는 구도로 설계를 했고 안정적으로 좀 받아먹을 생각입니다. 특히 제가 요즘 찍는 외상룬 같은 경우에는 첫 귀환 시에 그 효과를 처음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또 골드를 100원에서 200원 사이 좀더 쓰고 올수 있게끔 해주는 룬이고요. 따라서 첫 귀환 이후부터가 이 외상룬이 쓸모가 있고 강해지는 타이밍이라서 첫 라인전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플랜입니다. 아, 대포! 네, 대포는 놓쳤지만 우리 바텀이 다이브에 성공을 했죠. 이쪽은 3대3이라서 정글러가 껴있는 3대3을 이긴 거라서 굉장히 큰 이득이죠. 게임이 뭔가 스무스합니다. 저도 포션을 다 썼고 저 친구는 마나가 좀 많이 부족하네요. 슬슬 집 타이밍을 잡을 생각이고 계속 버티면서 밤이까지 돈을 모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귀환을 해주고요. 첫 아이템은 바미를 사주면서 조금 라인 푸시에 힘을 실을 예정이고요. 현재 이제 순간적으로 제가 라인을 미는 구도기 때문에 레벨이 잠깐 앞서는 턴이 올 거예요. 5레벨, 4레벨. 랩업이 찍히고 5렙 때 4레벨이 됐죠. 저는 미니언이 많을 뿐더러 레벨이 하나도 앞서기 때문에 딜교환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고, 밤의 불씨 마지막 틱으로 킬까지 나왔네요. 이러면은 사일러스는 테를 쓰고 서로 복귀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라인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인 야무지게 밀어주고, 그다음에 타워 채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당히 쳐준 다음에 민영한테 맡기고 귀환을 누르면 이렇게 뿅 달죠. 킬까지 냈고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처형인의 대검을 사줬고, 뭔가 외상하는 돈이 너무 적어서 아쉬울 때는 핑화 하나 사주면 핑화가 나의 목숨이자 하나의 킬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좋습니다. 탑이 안 보이는데 이건 아마 미드 간것 같아요. 미드가 체력이 없어서 다이브를 갔던 모습인데, 제가 이 전부터 계속 미아핑을 찍고 아마 미드 쪽으로 갈 거라고 동선을 예측해서 핑을 미리 찍어놨기 때문에 대처를 잘 해주신 모습이죠. 킬까지 내고 이러면 탑은 끝났습니다. 라인 손실이 크게 한번더 발생을 했고, 사일러스가 이제 먹은 게 없죠. 2렙 차이 정도 날것 같고 채굴 계속 해주면서 이제는 전진 파밍까지 할 생각입니다. 나가서 전진 파밍을 하다가 오면은 딜교환을 할 생각이었는데 영리하게 돌아가긴 하네요. 이거는 가서 박았어야 됐는데 대포 미니언이 너무 아쉬워서 아쉽네. 그렇게 타워 안에 들어간 듯 성공을 하는데, 뽀삐한테 타워 안은 안전지대가 아니죠. 이렇게 타워 어그로를 계산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딜교환을 해줍시다. 이거는 이제 세체 뿌님 스타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맞아버렸네. 그래도 이렇게 타워 안에서도 체력 압박을 계속 주면서 다이브를 언제든지 할수 있을 거라는 압박감을 주는 거죠. 이거는 밤의 부시한테 미니언 박탈을 맡기고
평타는 착지 패시브로 날리기 위해서 그냥 안 먹은 거거든요. 조금 안정적으로 플레이하고자 꿀과일을 먹었습니다. 라인 푸시한다의 특권이죠. 아까 박아뒀던 와드에 귀환하는 게 보이네요. 이거는 몸을 벽공하면 좋긴 한데 몸을 붙이기만 하면 킬일 것 같아요. 사이러스가 E를 W 안에서 써줘가지고 시각이 나.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게 되면은 패시브 평타에 착취만 묻혀서 때려도 진짜 억소리 나게 아플 겁니다. 의식해가지고 계속해서 날려주세요. 원래 이 주도권이라는 거는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스노볼을 계속해서 굴려줘야 다이브까지 W가 켜진 상태에서 평타를 치면서 마무리까지. 우리 정글은 아래쪽을 확실하게 풀어놓고 게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상체 하체 구분 없이 게임이 터졌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1레벨에 그 딜교환을 해준게 미드 주도권 잠재 도움이 됐을 겁니다. 아마도 저는 저 나름대로 자력으로 이렇게 압도를 한 거고요. 방금 전령이 먹혔기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죠. 파워 깨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게임을 마무리 지으러 미드 뒤태를 잡아주면서 플레이를 하는 건데 개인 구르기 끊어주고 안 보이지만 끊겼죠. 벽공을 넣긴 했는데 정화 반응이 굉장하네요. 이거는 죽은 거 같나요? 잡았죠. 적응형 2가 나와버려서 너무 단단합니다. 제가 로밍을 간 사이에 행복 파밍 중인 사일러스였는데 게임을 놓은 거 같아요. 하긴 저 마주치는 상황에서 이제 도망갈 수가 없죠. 제가 궁을 쓸 때까지 저 친구가 지금 궁을 참고 있는 것 같아요, 날리려고. 근데 저도 끝까지 안 쓰죠. 잡아줍니다. 게임은 이제 무난하게 승리하게 됐고요. 사일러스는 이런 식으로 상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